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김기훈 선수의 진영은 1시입니다. 1시 노란색 프로토스 김기훈, 연보성은 빨간색 테란 7시입니다. 연보성 오늘 소닉 TV 징크스 한번 깹니까? 예, 저번 8차살이그 때도 32강 탈락을 했었던 연보성 선수인데, 자 신발 팝입니다. 초콜릿 한 개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그 김기훈 선수나 연보성 선수나 서로 그 8강에 대한 욕심이 워낙 그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이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수범 선수는 승자조에서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싶어? 누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예. 누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에스 형님의 우상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프로방기 정찰 오고 있죠, 지금. 네. 빠부기님 여기서 10개 감사합니다. 소니가 너 어릴 때 입술 벌한테 쏘였었냐? 가스러시하죠. 자, 가스러시로 시작을 하는 김기훈. 연본 선수가 멘탈만 잡으면 저는 최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배로 올라가고 있고 프로방기는 돌리고 있습니다. 백방님께서 여기서 한 개 감사드리고요. 컨트롤 좋은데요 김기훈. SCV 15 오, 리피하고 있죠 바로. 자 이러면서 또 프로브 돌려주고 있는 김기훈. 김기훈의 프로브 컨트롤은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프로브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소닉은 몽군님께서 초콜릿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원게이트에 가스 올라가고 있는 김기훈 선수인데, 역시 김기훈이 이런 플레이는 진짜 잘해요. 예, 상대방 열받게 하는 플레이 잘합니다. 굉장히 가스까지 캐가요. 아 가스 도둑인데요 김기훈. 상대방의 가스까지 예, 캐가는. 자 5천의 가스가 있는데 8원을 훔쳐갑니다 지금. 대놓고 가스설이를 하는데요 김기훈 선수. 자 김규 SG 두 마리가 화나서 자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가스를 훔쳐가는 프로보를 따라가는데 오히려 가스를 훔친 프로보가 더 당당해요. 자 도망갑니다 주인 아저씨. 아 그냥 예 8원에 날린 거라고 생각하고 예 더 이상은. 자 이러면서 프로보왕이 마린 나오고 있죠 마린. 자 이러면서 프로보왕기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SG 왕기 한 쪽으로 하고 있죠. 소니가 좀 전에 캠에서 봤는데 뒤에 검색 가스 아저씨 서있던데 그거 뭐냐? 어디? 아,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자 이러면서 프로브가 바로 빠지고 있고 뭐 정찰할 만큼 하고 가스러시까지 한 상태에 김규현이 프로브 돌고 있습니다. 자 마린 두기죠 지금. 그래서 원게이트에 자 사이버레스코 업그레이드 돌아오고 있는 김기훈. 뭐 김기훈의 가장 장점이라면은 프로토스와의 그 한방 싸움. 예, 굉장히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싸움에서도 승리를 보여주는 뭐 그런 선수인데, 자 이러면서 지금 또 들어간 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프로방기. 자 들어간기까지 지금 한 마리 악박을 주러 오고 있는데 연보 선수는 벙커 짓고 자 이러면서 원팩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보성. 자 들어 프로간기 들어간기 지금 와서 자 프로브가 먼저 예 상대가 벙커 확인하고 들어가고 사거리 업그레이드 되자마자 악박 시작할 거예요. 이러면서 안반응 따라가야죠 김규현. 그렇죠. 자 안반응 따라가고 있는데 SCV는 돌아서 예 정찰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그 SCV 정찰을 가고 있는데 들어가고 난기 자 이제 때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닉이 오늘 저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랬는데 닉네임이 지랄하고 있네요. 예, 생일 축하해달라고 하신 분 닉네임이 지랄하고 있네.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랄하고 있네님. 예, 오늘 지랄하고 있네님 생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축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SUV가 빠지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는데, SUV, 자, 올라가요. 정찰, 자, 성공하죠, 이거네. 예, 들어와서, 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게이트의 뭐, 무난한 플레이라는 거를 연분석으로 확인을 했고, 예, 이러면서 지금 드라군 두 마리로는, 어! 리페어가 왜 이렇게 늦나요? 예. 약간 반응이 늦었어요, 연본 선수. 자,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리버를 준비하겠다라는 김규현 선수의 생각인데, 자, 연본 선수에게 이런 플레이로 연본 선수의 멘탈을 흔들겠다라는 김규현의 전략. 그리고 연본 선수는 그와 반면, 아카데미 올리면서 무난하게 아카데미까지 스캔까지 짓고, 예, 플레이를 해주겠다. 뭐 이런 플레이 같아요, 지금. 자, 여러분, 투 드라군이, 자, 벙커를 앞으로 주고 있는데, 쓰리 드라군 4까지 오고 있고요. 앞마당 멀티 이제 캐기 시작하는 김규현입니다. 자, 김규현 선수가 준비한 이, 아, 드라군이 괜히, 예, 댄스 추면서 앞으로 가다가 투드로 맞네요, 지금. 자, 드라군 4기가 지금 또 벙커를 계속적으로 때려주고 있고, 자, 리버를 준비하는 김규현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연모 선수가 전혀 아직 그, 정찰도 전혀 안 된 상태고, 예, 또 셔틀이 여기서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빵! 이러고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아, 액션 곰더스리님께서 배우면서 100개 감사합니다. 액션 곰더스리님 배우면서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드라운 5기가 이제 아쿠스틱 탱크 한 기 조심해야 돼요. 깔짝깔짝 대다가 김규현 달아 들어가지고 그냥 두드러! 벙커! 벙커 위험해요! 벙커 위험해요! 자, 탱크 한 기 잡히고요. 오, 우리 여보면서 뭔가 반응 속도가 조금 이상한데요, 약간. 아까 벙커 맞을 때도 SUV가 늦게 나왔고, 어, 이거 리브 나와요, 지금. 탱크 한 개까지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네. 자, 투 탱크. 자, 여러분, 지금 들어간 개까지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예, 들어간 개 또 나오고 있습니다. SUV 한 개 정찰을 이제 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셔틀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예, 이 리버의 압박을 본진 다 비어져 있거든요. 연보성 선수. 소닉 TV에서 유일하게 유난히, 예, 성적을 그 타사리그 위해서 좋은 성적을 못 보이고 있는데 오늘 징크스를 깨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김규현이 파워센 프로토스이긴 하지만, 예, 연본 선수가 8강에 진출할 것 같다 그리고 우승할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티아라방님께서 초콜릿 한 개 감사합니다. 자, 벌써 와인들 깔면서 그래도 악박을 주러 가기 시작해요 이제. 아, 이렇게 입구를 막고 셔틀은 본진으로 갑니다. 자, 연모선 반응할까요? 3, 2, 1 반응합니다만 스케럽 안 터졌고요. 자, 2킬입니다. 2킬 스케럽 다시 한번 안 터졌고요. 한번 다시 한번 스케럽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중국산 스케럽인데요, 이거는. 아, 25원에 투자한 게 아니라 스케럽을 10원밖에 안 누른 듯한, 예, 오늘 스케럽이 좀 파워 있게 공격을 못 합니다, 지금. 김규현 선수. 자, 그래서 지금 옵저버가 와서 뒤돌아와서 마인드를 제거를 미리미리 해주고 있고, 마인드를 4개 있습니다, 지금. 스케 뿌려지죠. 연보성이 이런 플레이. 셔틀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읽고, 스캔을 뿌리면서 셔틀을 공격하는 그런 마인드의 컨트롤, 움직임 좋습니다. 자, 마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김규현. 자, 은근히 유도하고 있는 연보성이거든요. 자, 마인 태우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셔틀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피해를 생각보다는 많이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그래도 미네랄 얼티 돌리고 있지만 연보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소니 원빈 닮은 습관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셔틀이 오는데 리버 한기 도망가야죠, 김규현. 연보성도 미네랄 얼티 준비하고 있는 커맨드입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뭐 연본 선수는 깔끔하게 막아내고 엠베까지 올라가고 있고 드라운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BJ 르미님이, 야, 소니가 스킬 10개 쌓는데 고맙다 아냐? 예, 알겠습니다. 르미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스킬 10개! 진짜 감사합니다! 르미님 스킬 10개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서 진짜 죄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벌써 두 개. 그러면 탱크 역시 봤죠? 제 말 맞죠? 예, 연보성 타이밍 분명히 치고 가는데 리버 막고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김규현이 드라운드 나와서 침착하게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마인 깔고요. 스캔 뿌리면서 드라운드 빼야죠. 김규현 반응해야죠. 자, 이러면서 지금 벌처 마인드 깔면서 탱크들이
미네랄 멀티 쪽에 예, 탱크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린까지 와 있고요. 지금 우주꾼 몽구님께서 축하한 게 감사드립니다. 자, 드라운드 언덕에서 예, 지금 있는 탱크들을 잡아내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뒤에 드라운드 셔틀까지 있어요. 예, 이거를 자 깔끔하게 막아내야죠. 깔끔하게 마인들까지 안 터지고요. 자, 김규현이 너무 깔끔하게 막아내네요. 예. 연보상의 타이밍은 좋았으나 김규현의 그 디펜 능력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자, 드라운드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셔틀을 움직이는데 뭐 드라운드까지 자, 이쪽 터렛 하나 탱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규현 차례예요. 김규현 차례예요, 이제. 김규현 차례입니다. 김규현 차례. 자, 옵저버 터지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질럿과 드라운드. 소네킹 저희 어머니가 자꾸 어디서 누가 자꾸 불알불알 거리냐고 하시네요. 자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개불알님. 예, 닉네임이 개불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자제하겠습니다. 예, 아들분 닉네임이 개불알아님인데요. 예, 이제 불알불알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군 질럿들 와서 김규현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프로방기 돌리면서 다이아축의 멀티를 또 준비하고 있는 김규현입니다. 자, 셔틀 뭐 이러면서 김규현 선수는 게이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 원사 게이트 스캠프를 치고 템플러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일곱 쪽에는 자 연보 선수 자 팩토리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연보성인데 자 어쨌든 그 안반항 쪽 탱크들까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액션 곰도스리님께서 우선 19개 감사합니다. 19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러탄기 이러면서 마인들이 있는데 마인 터지고요. 킬러님께서 습관한 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뭐 벌처 돌리긴 했지만 질럿과 드라군에게 맞고 있는 벌처 연보원 선수 자 김규현 선수의 병력들이 자 계속적으로 그 나와주고 있고 테란 입장에서는 병력들이 모이고는 있는데 한 번 더 나오면 또 프로토스에 그만 잡힐 만한 예, 뭐 그만큼 병력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연보님께서 초콜릿 한 개 CS님 스카한 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벌처들 다섯 개 마인드 깔아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드라운드까지 자 다시 쭉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넥서스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셔틀 또 이동하고 있는데 터렛 터져요. 이거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터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자, 이러면서 벌처들 라방님께서 스카한 개 소닉 신발 3 초콜릿 18개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고 옵초보까지 끌고 이제 예, 자 이러면서 지금 확인을 또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벌처들 돌리는데 질럿 두 개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질럿들을 잡아주고 있는 벌처 다섯 개 그래서 질럿 깔끔하게 잡아주고 있고 자 마인들 제거해주면서 드라군들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자, 탱커와 골리앗들 벌처까지 끌고 나오는데요 이제 병력들이 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김규현 선수가 침착하게 지금 질럿 발업까지 되어 있고 이거는 아까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규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정말 못 이길 것 같은 싸움을 이긴 선수가 김규현이에요. 이런 한방 싸움을 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프로토스 한 명 뽑자고 하면은 김규현. 네, 이런 싸움을 누구보다 잘하고 어떻게 해야 이 병력을 이길 수 있는지 보세요. 예, 제가 말한 그대로 아닙니까? 김규현 선수는 여기서 손해를 봐도 병력을 그 교체만 해줘도 자신 이득을 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은 연몬 선수도 뒤에 벌처 탱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자, 질러가 드라운 또 많고, 김규현 선수 11시 멀티 올라가고도 있지만, 이거는 김규현 선수 병력 나오는 대로 또 병력 교체만 해줘야 돼요. 소진만 해, 소모만 해주면서. 예, 이제는 그 아비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규현 선수. 자, 김규현 선수 마인드까지 제거하면서 어찌했든 셔틀 준비되어 있고 연모 선수 탱크들까지 안마당 쪽에 와서 악파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김규현 선수 누구보다 잘 싸우는 김규현 아니겠습니까? 질럿들까지 공일업 되어 있고 연모 선수도 공일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벌처들 마인 깔면서 안마당 쪽을 악파를 주고 있고 김규현 선수는 지금 질럿과 드라운드 한 방에 모아서 예, 막을 준비를 해 셔틀 질럿들 떨어집니다 한 마리씩 지금. 어쨌든 그 김규현 선수가 자 드라운드까지 뒤에서 추가적으로 오고 있는데 연본 선수 예 이게 지금 이까지만 왔지만 상대방의 그 김규현 선수의 병력이 질럿들이 달라붙으면서 탱크 수를 줄여주고 있죠 하나씩.
자, 줄여주고 있는 김기훈이가 언덕에서까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막아내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 연보은 선수 한 번 더 다시 모아서 나올 생각해야 됩니다. 벌처로 지금 악발 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연보은 선수예요. 지금 벌처들. 자, 옵저버로 다 보고 있죠 지금. 벌처를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 아비타 한 마리가 있고, 자 캐논 한 개까지 있는. 아, 이렇게 보시죠. 자, 마인드까지 깔린 상태에 드라운드까지 지금 미리미리 또 마인드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 쪽에 멀티에 김규현도 돌아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멀티들까지 막아내는데 김규현, 제가 아까 막 아까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연보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예, 이거는 아까 김규현에게 지금 한 방 막혔는데 또 이렇게 변결 쏟아붓는 거는 다음 이제 아비테 플레이로 11시 멀티 견제라던가 그 다음 이제 연보석 압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마당에 벌써 들어간 건 좋네요. 이런 거는 놓친 부분 약간 아쉬워요. 김규현 이것까진 잘 막아냈는데 벌처가 지금 난입해서 프로그를 다 잡아내요. 아, 이거 한 방을 잘 막는데 이런 그 플레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플레이인데요. 김규현, 자 벌처들 들어와서 어찌됐든 그 이쪽에 프로브들을 다 털고 있고, 예, 프로브들을 많이 잡은 연보성 선수입니다. 11시 쪽 드라운드 올라와서 압박 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 마인드 제거하면서 지금 드라운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소닉 형, 저 지금 강운대회인데 지금 대회 시작한 것 같은데 언제 문 열어주나요? 네, 이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네, 강운대회는 8차 사리 결승했다. 이 개불하라 이 새끼야. 아니 강운대를 가서 왜 이 경기를 보러 가냐 이 새끼야. 이 바보 아니야 저거. 저 온라인으로 하는 거야 이 멍충아. 개난기 올라오면서 아비터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김규현. 자, 여기서 불안한 점은 김규현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두 방을 막았을 때 아비터 플레이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11시 멀티를 견제한다던가 아니면 본진 쪽을 흔들면서 시간을 벌면서 다른 추가적인 12시를 가져간다던가 이러한 플레이가 김규현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테라는 똑같은 멀티이기 때문에 또 한 방의 병력이 쉽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벌처 플레이를 이렇게 먼저 해주는 쪽은 오히려 연보은 선수인데, 자 에너지 9남았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 드라운드 움직이면서 이거 막아내야 될 텐데요 김규현. 11시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연보성이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 벌처 탱크들까지 미리미리 골리아트까지 미리미리 존재 대기하고 있네요 지금. 소닉 몽군 닮은 통화중님께서 영상에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투사 게이트까지 확인을 하고 드라운드로 올라가고 있는데 11시 쪽 탱크 한 개와 마인들이 가득히 박혀 있습니다 지금. 자, 김규현 선수 옥저버 한 개 던지는데 터렛까지 보고 있고, 자 이러면서 마인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야확보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벌처 세 개 돌리는데 캐논 한 개가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프롬은 어택으로 잡아주고 있고, 자 일곱 쪽에 리콜 했는데 이걸 왜 못 잡냐고. 어제 써먹어가지고 이제 안 통하는구나. 예, 제가 옵저 못 보면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예, 저를 원망하는 척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통하네. 자, 질럿과 드라운들이 11시 쪽 털고 있죠. 질럿과 드라운 들어와서 자 털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시 쪽은 예, 벌초한 게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이쪽. 그러면서 지금 질럿과 드라운들이 11시 터는 거는 김규현 좋아요. 하지만 연보성이 막으로 올라오고 있고 커맨드라던가 뭐 압박 줄 거면 주고 그대로 빼야겠죠 지금은 김규현. 자, 드라군들로 샤 올라가면 사이언스 배드 잡는데 아 이거 드라군 폭사할 것 같은데요 김규현. 빨리 뺐어야 했는데 마이에야. 이렇게 되면 11시 지켜내고요 다시 연보성. 김규현 선수는 질럿들은 가득 나오지만 이제는 테란의 그 한방 병력들이, 자 근데 한방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연보성도. 예, 모아놓은 게 본진 쪽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요 지금. 자, 김규현이 오히려 병력들이 나오면 6시 멀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비타 한 번 더 가는데요. 이제 본진 쪽 리콜 팩토리 근처에 진럽들만 떨어집니다. 자 김경현 선수 아 역대박 나고요. 자 이러면서 SCB 털면서 밑에 탱크들은 질러서 달라붙으면서 때리고 있고 자 막으로 오지만 어찌됐든 시간을 끌고 있는 김기훈이거든요 지금. 네 자 시간을 끌고 있는 김기훈 이쪽 아비타 두 마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랍시 에너지 9나 맞는데 드랍시 그대로 있네요. 자 이러면서 연본 선수가 막아주고는 있지만 예 김기훈이 시간을 충분히 끌고 12시 쪽 11시와 12시를 또 동시에 다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12시 멀티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기훈 아비타와 질러 드라군 11시 쪽으로 합니다. 본진 흔들고 병력 빠지면 11시로 들어가고 있고 김기훈도 이러면서 6시 벌티는 돌리고 있는 김기훈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김기훈 자 김기훈이 확실히 테란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네 자 드라운들 질럿과 드라운들까지 지금 모이고 있고 11시 쪽은 어찌됐든 연보성이 미네랄 벌티 11시 돌아가고 있는 반면 프로토스는 앞마당의 미네랄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멀티가 스캐프로였죠. 탱크와 멀티들 연본성은 지금 공격 하나하나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김규는 아비터까지 지금 그 계속적으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아비터의 스트레스 필드라던가 마법 기술 그렇죠. 아비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가요. 또 가요. 아 아비터만 봐도 탱크와 멀티들이 빠지고 있고 지금 사이언스 배슬이 너무 늦어. 아, 한 마리 있네요. 한 마리 있는데 또 한 번 리콜 됩니까? 김기훈 리콜 드라군으로 리콜하고 시간 끌고 있는 김기훈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김기훈 선수 드라군들로 지금 이쪽 본진 쪽을 털고 있죠. 지금 병력 그렇게 많지 않은 드랍을 했어요. 소닉 랄님께서 스티커 한 개 아 초콜릿 한 개 감사드리고요. 자 이러면 11시 쪽으로 질럿과 드라운드 올라가는데 질럿들 드라운들 자 탱크들에게 달라붙으러 가야죠. 공이 없된 질럿들입니다. 지금 아비타 한 개 자 일곱 쪽은 아직까지 드라운 살아서 탱크 한 개씩 끊어주고 있는 김규는 연못의 업그레이드 공격 방위업이 좋긴 좋네요. 하지만 뭐 지금 11시 쪽은 뚫지는 못했어요. 김규는 아 근데 병력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김규는 선수인데 자, 두 탱크의 골리앗들, 이러면서 아비터가 막고 있습니다. 막고 이제 맞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김기훈. 12시까지 확인을 하러 이제 프로버가 올라가고 있고, 아비터 한 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2시 확인했는데, 파일런 직진하는 김기훈. 자신이, 유리에도 이렇게 털에서 맞아줄 필요는 없죠, 지금은. 예, 맞아줄 필요는 없죠, 유리에도. 12시 쪽 하면 이거 깨지죠. 안 깨지면, 예. 안 깨진다 이건 너무 억지다. 예, 안 깨진다고 하긴 너무 억지죠. 자 이러면 월처가 탱크들이 마지막 모은 병력들이 오군 있어요. 김규 아 연보성 아 EMP 맞지만 자 스텔필드 한번 들어가고요. 지금 이거는 아비터와 질럿 드라군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뒤에 드라군 질럿 또 오고 있고요 지금. 자 김규 선수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무난하게 막아내고 경기 이거 지지 받아내는 분위기예요.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잡히면은 연문수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벌처 탱크 홀리아들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질럿 드라군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고 김기훈이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뭐 한반병기 싸움을 진짜 이기지도 못할 것 같은 싸움을 몇 번 이기는 선수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프로토스 뽑으라고 하면 좀 김기훈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한 게 정말 잘 싸워요 김규현 선수. 어떠한 싸움에도 물론 뭐 지금 탱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역대박이도 하는데 역대박은 안 통하고 질러 던지면 다시 한번 역대박. 아, 탱크 두 개가 연달아 터지고 자 이거는 뭐 김규현 선수 하이 템플에 스톰이 뿌려지는데요. 자 어쨌든 뭐 김규현 선수도 최선을 다해 그 막아주고 있고 연보성도 최선을 다해 뚫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질러 드라운드들이 근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쪽과 11시와 이쪽 9시를 겨우 돌리고 있는 쪽과 지금 뭐 경기 대결이죠 지금. 자 그러죠 뭐 제가 조금 잘 싸운다고 하면은 꼭 지더라고요. 자 김기훈 6시 벌티를 털러 내려왔는데 자 벌써 두 개 돌리고 있는 연보선 선수입니다. 12시 멀티까지 완성된 김기훈 자 옵쪽으로 나와서 상황을 다 보고 있죠. 이제 로보틱스 박살내기 시작하는 연보성인데요 지금. 자
이러면 드라곤과 질럿들은 아 프로브가 걸리는데요. 이거는 12시로 올라가던 프로브들이 걸려서 예, 대폭 싸우고 있는 프로브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아비터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테라는 예, 미네랄벌트가 이제 다 따라왔고 11시 하나 돌아가고 있고 프로토스는 그와 반면 5시가 돌아가고 있고 12시 쪽에 다시 멀티가 돌아간다라는 점 이게 깨졌다 하더라도 예, 멀티 두 개가 돌아가는 쪽은 어쨌든 프로토스예요. 테라는 지금 자원 짜내고 짜내서 나온 병력들이기 때문에 이게 혹여라도 예, 이거는 김규현선 병력이 워낙 많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 김규현이 좋고 예, 뭐 정말 김규현이 이걸 완전히 꼬라박으면서 테란이 병영이 진짜 많이 남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건 역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김규현이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맨드로도 옮겨서 연무 선수가 다시 멀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김규현은 확실히 깰 수 있는 11시 깨야죠. 11시 깨고 예, 김규현 선수는 멀티 하나만 돌아가게끔 계속적으로 압박을 줘야 됩니다. 벌채도 올라오는데 질럿과 드라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러면 질럿만 던져서 탱크 숫자를 줄여주고 있는 김규현 선수죠 지금. 자 11쪽에 자 드라운들 아 확실히 컨트롤해서 뚫어야 되는데 약간 어정쩡하게 병력은 많은데 조금 어정쩡하게 싸워주고 있는 김규현입니다. 자 질럿 한기 그러면서 하이템플러드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11쪽 리콜 됩니다. EMP 맞았지만 리콜을 미리 찍고 온 김규현의 리콜. 이거는 11쪽 이제 털립니다. 털리고 자 이번 싸움이 중요한데 스탯필드 또 있나요? 마법 만화가 있나요? 아 스톤 뿌려줍니다. 스톤 뿌려주고 스탯필드 또 들어 스탯필드 자 스탯필드 뿌리면서 언덕에서 드라군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김규현 하지만 투탱크 자 드라군이 탱크에 달라붙으면 싸워야죠. 예, 너무 멀리서 계속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공격 방협 탱크들에게 프로토스 병력이 좀 녹았어요. 물론 그래도 이제는 11인 쪽에 어쨌든 그 병력이 남아있는 쪽은 김규현이고요. 하지만 투탱크 또 올라오고 있는 연보성. 자 이러면서 지금 스캔 뿌리면서 사이언스 베스까지 올라오고 있고 자 투탱크로 연보성도 겨우겨우 계속 막아주고 있습니다. 예, 김규현 선수 질럿들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지금. 6시 쪽 돌리고 있는 연보원 선수인데 자 셔틀 올라가고 있는 김규현입니다. 12시 잘 돌아오고 있죠 김규현 선수. 다이 쪽도 예, 아직까지는 미네랄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엄청 터지죠. 자 김규현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어정쩡하게 뚫어내지 못하면 한쪽을 못 뚫어내면은 예, 연보원은 무조건 하나만 자원을 먹게 하고 자신이 그 12시를 돌리면서 싸우면 모르겠지만 11시까지 연보원이 지켜내는 분위기라면 이거 김규현 또 분위기가 조금 불안불안해집니다. 이러면은 예, 깨려면 확실히 하나의 멀티를 무조건 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김규현이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자 김규현 뭔가 지금 확실하게 하나를 예, 못 깨고 있다 보니까 김규현 선수 입장에서 당황하는 거죠 지금. 네. 분위기는 프로토스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왔었기 때문에 예, 상황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자 연무성이 리콜을 여기 탱크 위에 자 쏙 뿌리면서 쌓아주는 김규현인데요 지금 이거는 약간 네 지가 나옵니다. 예 이러면 연무성이 1세트를 따고 최고의